그냥 열면 되는데 안 열린다는 거.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화이트 트러블. 트러블! 자꾸 트러블이래. 문제가 있구만. 내놔봐. 반쪽만 줄게. 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덱스 카라멜의 카라멜 오리지널 세트를 사왔어요. 예쁘죠? 카라멜계 에르메스. 오, 맞네. 그런 느낌으로. 자, 오렌지 컬러 박스로 골라가지고 포장을 해왔어요. 거기에서, 세트 구매하면은 박스 하나 골라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담아주세요. 그러면 리본을 풀러볼게요. 따단, 따라단, 딴. 오. 빠르게. 따단, 따라단, 딴. 오와, 오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들어가고요. 인덱스 카라멜에 대한 설명이 있고 보관 방법도 여기 적혀 있는 종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2가지 맛이 들어가는 이 세트는 가격이 35,000원. 엄청나죠? 이걸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느끼는 대로. 느끼는 대로. 짠. 이거 열면은 이렇게 사탕처럼 포장이 된 게 나오고요. 또 이거를 벗기면 짠! 카라멜이 나옵니다. 포장 예쁘다. 맞아. 그러니까 고급스러워. 맞아. 완전 선물용이에요, 사실. 맞아요.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카라멜을. 와인은? 이름이? 난리헤드 비오니에. 멋있어. 예쁘다. 비오니에가 포도 품종? 어머. 이라고 알고 있어. 그렇구나. 짠! 이 와인하고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스크류 방식이라서 그냥 열면 되는데 안 열린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 했어요. 와, 저 했어요. 네, 해냈다. 빈맨. 좀 달콤하지 않아? 산뜻해. 상큼한 것 같아. 짠짠짠. 주스 냄새. 산미가 꽤 있어. 달달해. 탄니는 별로 없고 부드러운 것 같아. 이거 뭐야? 약간 매실 같아. 시트러스 쪽도 있는 것 같고. 맞아. 코랄 느낌 나. 코랄. 아주 얕은 코랄 느낌. 그게 뭐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느낌. 맞아. 근데 그런 것 같아, 정말. 그지? 그러면 먼저 카라멜 중에 블루치즈 맛을 먹어볼게요. 어우, 그새 좀 붙었어. 스금. 휑. 띡. 어머, 치즈 냄새 장난 아니야? 그냥 이렇게 코에 대도. 오,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지. 여기 맛있다니까? 치즈 맛, 우유 맛, 장난 아니야. 아주 조금 꼬릿한 건가? 쿰쿰한 건가? 그래. 와, 오랜만에 와인 마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너무 웃음소리가. 그렇게 기분 좋아? 너무 좋다. 또 마셔야지. 블루치즈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스카포네도 먹어볼게요. 이게 우리는 오리지널 샀잖아. 오리지널 세트가 있고 랜덤 세트도 있어요. 랜덤 세트는 먹고 싶은 맛을 골라서 넣을 수 있고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는 안주처럼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도 있는데 걔네는 트러플 시리즈가 좀 많았고 두 개씩 같은 맛이 두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했어요. 새우맛도 있었어. 맞아. 거기 새우맛도 있었어. 맞아. 굉장히 크리미한 맛이랑 맞아. 초코맛이랑 초코맛? 커피 같기도 하고 스카치 커피 약간 생각나고 너무 맛있는데? 잘 느끼는 거야. 정말? 이게 맛들이 은은하게 난다. 우아한 느낌이야. 와인 마시면서 카라멜을 먹으면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틀어놔야 되나? 우아함을 느끼면서
그러면 이거 먹어볼게. 스윗 펌킨. 여러분 비가 오거나 밤에 먹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감성, 감성. 실내에서 비를 쳐다보면서. 맞아. 비를 맞으면 안 돼. 맞아. 여기다가 천둥번개 치면 완벽하다. 맞아, 완벽하다. 완벽해. 오케스트라야. 꽝꽝. 떠더더 난 한 입. 얘는 무슨 맛이람? 냠. 스윗 펌킨. 나 왜 늙은 호박 맛이 나지? 와인 마시면서 카라멜 먹으니까 목이랑 어깨랑 따끈따끈. 스트로베리 한번 잘라주세요. 세상에. 왜, 왜, 왜? 너무 예쁘지 않음? 여기 막 꼭 그러네? 박혀있어. 얘는 다르네? 뿅. 슬라임이냐고요. 나 하나 입에 넣어줘. 저도 먹어볼게요. 안 떨어져요. 이거. 왜 이렇게 달아? 딸기잼 맛이다. 응응 맞아. 그러면 뭐... 바질 해보자. 여기 앞에 있는 게 바질이거든? 짜란. 바질? 먹자마자 바질이야. 바질? 응. 진짜? 그지? 완전 먹자마자. 응. 전에 바질이랑 얼그레이를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맛이 딱딱 났어. 이것도 참 스킬이다, 저. 바질에, 그거 난다. 치과 냄새. 맞아. 맛있다. 바질. 바질. 그 다음엔 쏘기 시리얼 먹어보자. 쏘기가 질척한 그런 뜻이래요. 질척한 시리얼인가봐. 딱이다. 카라멜의 시리얼이니까. 어머, 여기도 이렇게 무늬 있어. 그러네? 그, 우유에 콤프로스트 말아먹는 맛. 대박이다. 엄청 달다. 우리 어릴 적부터 접해왔던 친숙한 그 시리얼 맛. 짱이다. 어떻게 구현해내지 이런 걸?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기술이다. 맞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먹어주세요. 올리브, 그린 올리브. 짠, 올리브 굉장히 크죠? 짠. 모양 너무 예쁘고 알 진짜 크고. 맞아. 알 진짜 크. 그린 체리놀라 올리브. 정말 체리놀라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그린에 비해서 조금 덜 짠 것 같지? 덜 짜고 다른 그린에 비해서 고소하고 알이 크다는 게 장점. 맞아. 올리브 풍미 장난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카라멜 먹다가 올리브 먹으니까 풍미 있게 쌉싸래. 단 거 먹다가 먹어서 그런가 봐. 이거는 화이트 트러블 앤 솔트. 트러블 같아요, 트러블. 미안합니다. 화이트 트러블. 트러블! 자꾸 트러블이래. 문제가 있구만. 화이트 트러플. 트러플 앤 솔트. 아니지. 나 트러플 잘 모른다? 딱 먹으면 알 거야. 느낌 따와. 뭐야? 왜? 버섯. 균 같은 맛이야. 딱이다. 딱이야. 그치? 까만색일 것 같아. 화이트래. 자꾸 우라양. 기묘하게. 발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야. 중독적이네. 얘는 까매. 얼그레이거든? 응축해야만 했어. 까망. 얼그레이. 처음에 팡 터지는 그 버가못의 향과 뒤따라오는 찻잎의 탄닌 향. 그 알지? 뭔지 알지? 알아. 다들 알지? 뭔지 알지? 혀가 조그라드는 그 느낌 나. 이걸 카라멜에서 낸다고? 얼그레이 밀크티 이런 거 먹는 느낌? 근데 밀크티라기엔 우유 맛이 별로 안 난다 이거. 말던 솔트 맛을 먹어봅시다. 뭐야? 여기 솔트. 솔트 있어. 하얗게. 세상에. 뿌잇. 입에 넣어주세요. 네. 소금 맛. 짜, 짜. 근데 과하지가 않네? 소금을 아예 씹었는데 나는? 달콤한 소금을 먹는 느낌. 단짠단짠이 바로 이거야. 딱이야. 다음에 주주베 먹어볼까? 와인 한입 먹고.
대추 여자. 대추향 확 나. 쫄깃해. 대추가 쫄깃해. 맞아. 대추향 확 나. 너무 신기하다. 좋다 이거. 이거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아몬드. 이제는 비주얼이 좀 기대된다. 그럴 맞아.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기대했다. 아몬드 조각이 막 있네. 고소해, 고소해. 진짜 아몬드 맛 나. 마지막으로 코코아. 코코아 이거죠? 응, 그거예요. 까매. 진짜 까맣다. 코코아는 까매야지. 그리고 굉장히 기름지다. 맛 확 나. 이것도. 이거 발로나 코코아 썼나? 아니면 어떡하나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잡혀가요. 발로나 생각나는데? 그래? 균형 잡힌 코코아 맛이 나. 묵직하다. 묵직하고 진짜 갈색의 맛인데 초콜릿들의 비터한 맛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혀를 좀 쫀다. 근데 밀키해. 아 이거 카라멜 때문에 밀키하구나. 맛있어. 들어강. 즐거웠어. 와 우리 12가지 맛 다 먹었어 이제. 맞아. 정말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어때? 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가장 맛있는 맛은 못 골라. 못 고르고 가장 충격적인 맛은 고를 수 있어. 그 버섯의 균 맛이 그치? 나는 화이트 트러플 앤 솔트. 맞아 맞아. 그 맛 좀 충격적이었어. 아 왜? 오 뭐야 너무 뚜렷하잖아. 정체성 진짜 뚜렷해. 다 뚜렷해. 근데 얘가 유독 진짜 강렬한 맛이 나. 이거지? 그리고 가장 조금 애매했던 맛은 호박 맛. 스윗 펌킨. 스윗 펌킨이 조금 애매했어. 말던 솔트는 내 기준에서 좀 얘네들이 너무 화려해서 평범해가지고 다른 게 더 좋아 나. 제가 카라멜에서 이런 느낌이 하는 그런 치즈들 시리즈도 그렇고 바질의 치과 냄새 나는 것도 확 나는 것도 정말 좋고 은은한 듯 하면서도 그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잖아. 맞아. 그게 너무 좋아. 이런 맛 어떻게 냈지? 이런 궁금함도 있고 맛의 강도도 정말 잘 설정한 것 같아. 최고야. 기념일에 이거를 선물하면 좀 더 특별할 것 같아. 같이 먹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사서 기념일에 좋을 것 같아. 같이 먹으려면 반드시 칼을 준비해서 잘라 이렇게. 먹어야 돼. 맞아요. 내놔봐. 반쪽만 줄게. 땅.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것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같아요. 다시 할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 시간에 더 맛있는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 안녕.